안녕하세요. 저는 EOS 노드완의 김성일입니다. 닉네임은 로움입니다.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램 스코팅에 대한 문제인데요. 저는 이것이 일종의 연인들이 결혼하고 이제 우리가 신혼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. 그것과 이제 좀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우리가 신혼기간을 거칠 때는 좀 이제 연인 부부 사이에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이 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. EOS는 대플랫폼인데 대플랫폼에서 이 램 가격은 지금 많은 갈등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. 마치 이게 메인넷 런칭하고 신혼기간 같이 지금 램 가격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. 이것은 램 스코팅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차트입니다. 이것은 램 마켓에서 램 가격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문제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램 가격이 굉장한 변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 초기 가격 대비 피크 가격이 55배 올랐습니다. 와우! 안 놀랐나요?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, 나도 여기에 속해서 돈을 벌 수 있다,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램 스코팅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 또한 초기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지금 15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놀라운 가격인데요. 두 번째 문제점은 너무 높은 가격입니다. 지금 램 1기가바이트 현재 가격이 200만 달러, 거의 22억에 해당합니다. 이것은 앱들이 EOS 플랫폼에 진입하는데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. 많은 코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? 혹시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나요? 기간입니다. 이 모든 일이 한 달 동안 일어났습니다. 10년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. 얼마나 이 램 스코팅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.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EOS가 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.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한 앱들이 EOS 플랫폼에서 운영되기 위해 진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높은 램 가격은 이 앱들이 EOS 플랫폼에 진입하는데 코스트 측면에서 많은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램 스코팅 문제는 일종의 램 자원 할당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. EOS는 특이하게 램 자원을 램 마켓을 통해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앞에서 본 것 같이 이런 램 마켓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많은 램 스코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 댄 라리모는 블록당 1KB의 램을 비율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이 가지고 있는 큰 가정이 있습니다. 그것은 이들 모든 제한들이 램 자원이 희소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즉 램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그에 따라서 램을 분배할 때 가격에 의해서 수요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
그래서 이 아래 보이는 뱅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램 자원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램 가격이 높아질수록 앱들이 iOS 플랫폼에서 돌리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앱 활성화를 저해하게 됩니다. 이와 같이 높은 랜 가격과 iOS 플랫폼의 활성화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. 하지만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그것은 iOS가 사이드 체인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서 무제한적인 확장성이 가능합니다.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BP들이 자원, 램 자원을 확장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대부분의 비용이 이 사이드 체인, 즉 새로운 체인을 추가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램 스코팅에 대한 문제 해결점을 찾았습니다. 저희는 이것을 자발적 인프라스트럭처 그로스라고 부릅니다. 이것의 핵심은 BP들에게 새로운 체인을 추가할 때마다 충분한 그런 수익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서 그렇다면 Sorry. 조금 긴장돼서 말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BP들에게 어떤 새로운 체인을 추가할 때마다 더 그들의 이익을 보장한다면은 BP들은 자발적으로 새 체인을 추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. 이를 통해서 우리는 거의 무제한적인 램 공급 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. 첫 번째는 그러면 언제 사이드 체인을 추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BP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. 첫 번째는 저희가 논하준 프린트물을 참고하시고 이건 두 번째에 대한 것입니다.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는 기존의 BP 페이 모델과 또 저희가 제안했던 장비 보상을 포함한 BP 페이 모델을 저희가 제안했었는데요. 두 방법으로 BP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. 이것은 프린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이 USD, 즉 달러 가격으로 일정한 가격으로 램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앱들이 iOS 플랫폼의 진입 가격을 일정하게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다른 효과는 투기를 기본적으로 가격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기 때문에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대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. 부부 관계가 이제 서로 이제 행복하게 되시 이제 대플랫폼과 이 램 가격 간에 서로 화해가 일어나서 좀 더 좋은 대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이것은 저희가 제안했던 것들인데요. 이와 같이 여섯 개가 있고 그것은 책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